이번 시간은 112페이지에 리모델링 함께 봐주십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그리고 한 줄 밑에 건축물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일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증축 또는 개축 가로 해놓으십니다. 꼭 기억하실 게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증축 개축한다. 이 말 너무 틀립니다. 이때는 일부.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일 때도 공부하셨듯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한 토지 이용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했듯이 여기 리모델링에 있어서도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한다. 그걸 잡아놓습니다. 나중에 주택법 공부하시다 보면 개축에 관한 개념이 없습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법상 리모델링에는 대수선 또는 건축물 일부를 증축 그리고 개축도 건축법상 리모델링으로 판단한다는 걸 봐놓습니다. 어렵더라도 그냥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증축 개축이라는 개념도 리모델링에 포함하고 증축 개축 앞에는 건축물 일부란 말이 나와줘야 된다. 그걸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 용도 변경 별표 해놓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용도 변경이란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기억 허가 신고 묶어놓으시는데 상위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면 허가 대상이고 하위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게 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디귿 리을 묶어놓습니다. 같은 시설군의 용도 변경 시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인데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는 것으로서 박속에 1번 차시였죠. 같은 용도 추천했습니다.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 시에는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건축물 관련 행위를 함께 보십니다. 건축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철거란 말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전부 해체란 말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지나치게 고치면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었을 때 건축 행위로 인정하고 너무 작게 고치게 되면 소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닙니다. 특별히 건축 대선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안전상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 건축 대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 대선 행위 대상인 건축물이 규모가 작다고 하면 신고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그 본질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으로서 리모델링 시에도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까지는 공사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허가권자의 허가받고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리 주변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게 되면 해당 행위는 건축물 안전과 관계된 사항으로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만 건축 대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공사 착수하고 공사 완료하게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재지 시, 군,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물 대장의 작성 대상이 집합건축물이라면 집합건축물대장 만들어지게 되고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게 된다면 일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대장 만들어진 이후 건축의 용도가 달라지게 되면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대장 만드는 자가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대장이 만들어진 이후 사용 승인 이후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게 되면 관할 관청은 시군 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반면 허가 받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돼 있는데 그때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입니다. 여기 허가권자에는 시군 구청장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광 시군 구청장은 허가권자인데 건축 공사와 관계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인 반면 사용 승인 이후 건축의 용도가 달라지게 되면 특광 빠진 시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사용 승인 이후 최초 결정된 건축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이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사용 승인과 관련된 관할 관청 아니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건축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단독태로 이용하던 건물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일가족 3명, 4명 이용하던 건물이 100명, 200명 드나들게 되거든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용도 변경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대장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용도 변경과 관련된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등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29개 건축의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나열하고 있거든요. 개별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 기준이 동일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뭐라 한다? 시설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시설군에 관한 문제 나오게 되면 항상 우리는 자산 전문 용도 근축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관련된 시설군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2번 시설군 찾으셨죠?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통의 시설군. 3. 전기 통시설군. 4. 문화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복지시설군. 7. 근린 생활시설군. 8. 주거 업무시설군. 9번 급학시설군. 급학시설군을 기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용도 근축이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가끔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산 전문 영업팀이 그 금융기관에 만들어져 있고 그 영업팀원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하게 되는데 그 교육 담당하고 있는 자가 근주기입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가지고도 사기심 많고 다단계로도 사기심 많고 요즘은 라임 사태 때문에 사기 당하신 분 많은데 그래도 라임 사태는 워낙 큰 사기다 보니 피해 금액의 50%는 돌려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그거면 엄청난 거거든요. 예전에 키코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연교 근죽이란 말 구분해 놓으시고 진짜 나한테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하지 나한테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예, 우리는 돈 버는 방법 하나씩은 알고 있으시죠? 예, 잘 알고 있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이쪽 방향이라면 건축 안전 기준이 높은 형태이고 반대쪽이라고 하면 건축 안전 기준이 낮은 형태인데 특별히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었을 때 상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하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구분을 위해서는 자산 전문 용도 근축이란 말을 구분해 놓으시고 시험에 나오는 구체적인 용도가 9가지 시설군 어디에 속하는지 대충 통밥으로 찍으시고
상하관계 따져나가시게 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문화 치폐 설군과 영업 설군, 교육 복지 설군인데 그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치폐 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종 위관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문종 때 관직 관리가 되었다. 그 생각하시면 문종 위관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치폐 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화 치폐 설, 종교 설, 위락 설, 관광 휴게 설 이러한 네 가지가 문종 위관, 문화 치폐 설군에 속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영업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밥한 운숙입니다. 다 판매한다. 그 생각하시면서 다이소 생각하시면 답한 운숙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조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추천합니다.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다. 영업시설군에 속한다.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중생활시설은 이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흔히 고시원이라 불리는 다중생활시설의 규모가 바닥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인 때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바닥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시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이 30제곱미터 미만인 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0 이상 500 미만인 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500 이상이라면 업무시설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같은 용도랄지라도 그 크기에 따라 건축 용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의 경우에도 그 바닥 면적합이 500 미만인 때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중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을 할지라도 근린 생활시설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업시설군에 속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내공도 많이 쌓이신 것 같습니다. 중개업소와 관련된 그런 구분도 하실 정도면 이제 실력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노교수의 약. 그래서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야영장시설 다섯 가지 경우에는 교육복지시설군에 속하는데 우리 야놀자라고 하는 앱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노교수의 야도 기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시설에는 다섯 가지가 속해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설 사원의 용도 변경 시에는 허가 신고로 따져주게 되었는데 같은 시설군, 동일한 시설군 내 용도 변경으로 어제까지 나이트클럽에 해당되는 위락시설로 사용하다가 오늘 교회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다른 시설군으로 간 거 아니죠. 문화 치폐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입니다. 특별히 좌우로 용도 변경하게 된다면 건축물 내장에는 위락시설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이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기재상 변경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설군 내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했다고 하면 건축물 대장에 대한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에 해당되는 교회를 이제 성당으로 사찰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다 종교시설이죠. 그러한 경우는 건축물 대장 용도와 관련되어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재상 변경 신청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하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 상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인데 그러한 용도 변경은 서로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고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면 기재상 변경청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 내 같은 용도 상관의 변경이라면 기재상 변경청마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 상하관계를 따질 수 있다고 하면 위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좌우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고 같은 용도 안에 용도 변경이라면 제자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필요 없다. 그렇게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 준용 차시였죠. 우선 기억, 건축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기둥 8개 필요한 건축물을 기둥 12개 필요한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없던 기둥 4개 더 만들어야 하면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건축 기준에 적합한 용도 변경이 되게 됩니다. 반면 12개 기둥을 필요로 하는 건물에서 8개 필요로 하는 건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면 12개 기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8개로 바꿔야 된다. 8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강행 규정. 그래서 이렇게 기둥 12개 필요한 건물에서 기둥 10개 필요한 건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있던 기둥 4개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런 해체 공사 도중에 기둥을 잘못 잘라내다 보면 위층 바닥이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다치는 임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에 있어서는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런 강행 규정 때문에 공사 도중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면 준용과 관련된 사항 함께 보시는데 허가 대상 경우로서 변경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 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한다는 말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버립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나 신고 가로 해놓습니다. 로서 추천했습니다. 엔드 개념입니다. 바닥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의 사용 승인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 준용한다. 다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로서 동그라놓습니다.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 소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수선부터 아니하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죠. 예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용도 변경에 관한 관할청은 특별시장, 광시장, 도의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 작성하고 비치부과하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충분히 정리되신 겁니다. 시설군이 달라진다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고 같다면 기재상 변경 신청하거나 지재상 변경 신청하죠. 생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정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인데 용도 변경 공사 도중에 건축 절차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인용과 관련되어 건축사 설계에 관한 절차를 인용하는 것과 공사 다 끝났을 때 안전하게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용 승인 절차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와 관련되어서는 용도 변경 중에 허가 대상으로서 그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 시에는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여기 용도 변경 중에 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하위설군에서 상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없던 기둥 세워야 되죠. 그 기둥을 용도 변경하는 자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가 설계해 주는 대로 보강공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허가 대신 신고 대상으로 바닥 면적 500, 600, 1000이라고 하면 설계 필요 없죠. 허가 대상이 경우로서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설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얘는 상위설군에서 하위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있던 기둥 하나 두 개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기둥 없을 때는 설계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500 이상일 때만 설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사용 승인 대상은 용도 변경과 관련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서 그 바닥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 시에는 공사 다 끝나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공사 도중에 사고 났다는 소식이 들린 건물이라도 용도 변경 다 끝난 거라면 더 이상 붕괴사고 없거든요. 뭐 받았기 때문에? 사용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때는 사용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얘는 공사 안 합니다.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 시에는 공사 자체 안 하기 때문에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거든요. 보강공사했거나 철거공사한 경우로서 바다 면적합 100조미터 이상일 때만 사용승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용승인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생략하는 것으로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 중에 그 바다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엔드 개념입니다.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수선 아니라고 하면 얘는 단순 수선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사용 승인 대상이지만 사용 승인 대상이지만 그 바다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만약 500이란 말과 100이 빈칸 만들어져 있다면 그에 적합한 숫자 잘 채워놓을 수 있죠. 아, 조합형 문제로 빈칸 채워넣기 기억 니엄 나열해놓고 짝지어지는 거 찾으라고 하면 그거 채워넣는 건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최근 개정 사항이 되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게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용도 변경과 관련된 허가 신고를 구분하라고 시험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개정된 내용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방금 보셨던 사용 승인과 관련된 절차 생략하는 경우 무엇인지 그걸 따로 한번 물어보길 겁니다. 그걸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3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입니다. 작년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택도화되는 것을 시험에 내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그래도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관련되어 기본적인 것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권위 있는 절차는 소송입니다. 다만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소송 대신 전문가가 분쟁 당사자의 타협,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서 분쟁 조정 절차를 건축법에서는 따로 서술하게 됩니다. 여기 조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화해라고 하는 전형 계약 공부하신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민법을 적용한다. 민법을 적용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정이 소송 절차가 아닌 화해 절차를 적용하게 되면 얘는 민법 제도이거든요. 분쟁 당사자는 대등 관계이다. 상하 관계이다. 대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하게 되는 대상은 그 당사자 관계는 대등 관계로서 국가 국민사회 관계는 상하 관계이거든요. 국가 국민사회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허가에 대한 분쟁, 사용 승인에 관한 분쟁 이 말 나오게 되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재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선 관할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국토교통부의 존재입니다.
시도 7군구 단위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없습니다. 어디에만 존재한다? 국토교통부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1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다음 분쟁의 조정, 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둔다. 국토교통부 추천 오시고 지방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1번부터 6번까지 분쟁 당사자를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계자와 건축 행위로 피해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사인과 사인 사이의 분쟁이죠. 그리고 2번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사인과 사인 사이의 분쟁입니다.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사인과 사인 사이의 분쟁. 4번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5번 인근 주민 간의 분쟁, 6번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학원 같은 상가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 허가 왜 내줬는지 허가권자와 주민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 일산에 터널 라이트 클럽이라는 것을 고양시장이 건축 허가 내준 적이 있는데 그 나이트 클럽 만들어지는 주변 아파트 단 주민들이 결사 반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장 탄핵하겠다고 데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장과 아파트 주민 사이의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상업지역에는 나이트클럽이라는 것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도로 길 건너편이 주거지역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에 나이트클럽 만들게 되었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르게 되면 적합하지만 너무 가까운 곳에 주거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 건축허가 자체를 안 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축허가 내줬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열심히 대만 적이 있습니다. 얘 만들어지면 집값 떨어진다, 올라간다. 떨어지기 때문에 대모하시는 겁니다. 대신 이번에 청주에 방사광 국책사업이 유치되었는데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집값 올라간 떨어진다.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판교의 테크노밸리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면 가격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혐오시설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각각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이트그룹 만들게 되었을 때 그렇게 대모하셨던 분들은 한 5년, 10년 전에는 이 나이트그룹을 진짜 좋아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집 앞에 만들어지는 것은 결사 반대하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허가권자 주민사의 분쟁, 허가권자 주민사의 분쟁은 분쟁 조정 대상 아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관할과 관련되어 사인과 사인 사이에 분쟁에 대해서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재정 대상이라는 것 파악하십니다. 그러면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첫 번째 분쟁 당사자의 타협을 유도하는 것으로 조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두 번째 분쟁 당사자의 타협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은 건너뛰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분쟁은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정기간과 재정기간을 법으로 제한하게 되거든요. 그 기간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14페이지에 양가 3번 조정 등의 절차, 조정 신청이 있으면 60일, 재정 신청이 있으면 120일 내 절차 완료해야 한다. 기간에 관한 사항만 명확하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떤 기회 닿으면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기회는 나중에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한 10년에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년에 한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과 재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대신 우리 페이지 넘기시기 전에 양가로 2번 분쟁위원회 구성 하셨죠.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5명 줄만 쳐놓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 전반에 걸쳐 위원회는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방금 보셨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나오고 나중에 주택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시, 군, 구청장이 만들게 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책과 관련된 분양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를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데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에서 만들거든요. 만약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게 되면 그 구성위원수는 15명입니다. 반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성위원수는 10명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만들어지는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은 몇 명이다? 10명. 국토교통부는 10명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만드는 것은 10명 아니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15명을 설명하면 그거 틀린 것이고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그것도 틀린 것으로 시군구에 만들어지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위원들은 항상 10명 이내로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예,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한자 넘기시면 건축 절차 찾으셨죠? 1번 건축 허가 신청이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란 1번 대지 소유권 확보란 말 눈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안전 영향 평가란 말 찾을 수 있는데 잠깐만 보십니다.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 허가 전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의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 영향 평가는 허가권자가 실시하고 기관은 위임받아 실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 영향 평가 하는 곳은 기관입니까? 허가권자입니까? 허가권자가 하고 두 번째 건축 허가하기 전이라는 말 가로 해놓으시고 건축 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절차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2번 다음 각목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두 개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사전 결정 찾으셨죠? 예,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잘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냈는데 3년 뒤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니언이 나올 겁니다. 매번 나오는 건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니언번에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능이십니다. 2번 건축 허가 등과 관련되어 1. 허가 대상 사셨죠. 건축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는 허가 받아야 된다. 건축 대수선 각각 추천했습니다. 건축만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수선도 뭐 해야 된다?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2번 신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건축 신고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올해는 또 한 번 나올 만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 대수선과 관련되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디귿 치료 찾으셨죠. 얘는 천천히. 그리고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절차 등에 있어서 1. 허가권자 찾았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는 특시특도 시군구청장 허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리언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받아야 되는 건축의 건축.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특광은 원칙적인 허가권자이다. 예외적인 허가권자이다. 예외적인 허가권자입니다. 예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 3번 규제 관한 사항으로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예 보게 되면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1회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법상 기간 연장하게 되면 1년 연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딱 하나만 2년 연장입니다. 기지개. 개발인 허가 제한 지역과 관련된 기지개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거 빼고 연장은 항상 몇 년?
1년 연장합니다. 2년, 3년 연장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기지개일 때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과 관련된 것은 천천히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3번 필수적 취소라는 말 찾으셨죠. 필수적 허가 취소. 나는 2, 3은 6 기억난다. 그래서 박스 속에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의 경우는 3년.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 한때부터 6개월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2, 3은 6이죠. 가설 건축물과 관련된 것은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착공이란 말 눈에 보이시고 옆에 페이지 안전관리 예측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거리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만약 지방공사가 건축 허가 받고 공사할 때 안전관리 예측금 낸다 안 낸다? 그러면 됩니다. 공공은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공공은 돈 내는 거 아니다. 다만 안전관리 예측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이라는 말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잠깐 5분 안에 끝날 겁니다.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법에 따른 일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군계획사업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하는 자를 시행자라 표현하는 반면 건축법에 따라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되면 나는 공익사업하는 거 아니죠. 그럴 때는 건축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행자라 표현하는 것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를 원칙으로 시행자라 표현하는데 건축주보다 시행자가 워낙 멋있어 보이니 우리 주변에 각종 공사하는 현장에 표지판에는 시행자 누구라고 꼭 표시하더라고요. 원래는 공익사업과 관련되어서 시행자를 표현해야 되는데 아무나 요즘은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건축법에서 누구이다? 건축주입니다. 이러한 건축주가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물 건축 대수선과 관련된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가 신청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과 관련된 인허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위 법률이거든요. 그리고 특별법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았다면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 본다? 또 따로 받아야 된다. 본다. 의제입니다. 그리고 농지에 농가주택 만들고자 건축허가 받았다고 하면 농지 전용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는 따로 받아야 된다. 의지한다. 의지한다. 잘하시는데. 다만 제가 하나 꼭 이야기 드릴 것은 이 건축법보다 더 지엽적인 법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법입니다. 만약 건축허가 받았을 때 주차장법과 관련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주차장법은 건축법보다 적용하는 범위가 더 협소한 특별법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건축 허가 받은 때 주차장 설치에 관한 인허가 받았다. 그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것 하나만 지금은 기억해 놓습니다. 웬만하면 건축 허가 받게 되면 인허가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 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아 완공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자는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정식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주가 자기가 소유한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허가권자에게 미리 물어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얘는 정식 건축 절차 진행하기 전 절차를 해서 사전 결정 신청이라 하거든요. 여기 사전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나올 일 없다.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고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작년 기출문제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얘는 정식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절차를 사전결정 신청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사전결정 신청하고 사전결정서가 날라오게 되면 네 가지 법령의 인허가를 의제하게 됩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네 가지 의제하고 이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정식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2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게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주가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사에 설계도를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두 번째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소유권 사용권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분양 목적의 공동택에 건축 허가 받고자 한다면 뭐만? 소유권 확보한테만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고 집합 건물이 공유 관계 인정되는 집합 건물의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 확보한테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100% 소유권, 사유권 확보해야 되지만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집합건물의 구조안전상 신축하고자 한다고 하면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집합건물법 공부하신 적 있죠.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공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집합건물법에는 앞과 뒤가 같은 숫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3분의 2 나오면 틀린, 맞다 틀리다. 그래서 과반수 나오면 과반수. 4분의 3 나오면 4분의 3. 5분의 4 나오면 5분의 4.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앞에는 5분의 4하고 뒤가 3분의 2다. 이 말 나오면 집합건물법 틀립니다. 그 집합건물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서는 그러한 관리단 집회 결정 이선 후 매도 청구하게 되면 사전협의기간을 2개월 정해놓고 있는데 공법인 건축법에서는 사전협의기간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3개월. 공법에서는 3개월, 집합건물법에서는 2개월. 천천히 하십니다. 그래서 건축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것이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되게 되고 우리 대상 공부하셨으면 항상 뭐 본다? 절차. 허가권자는 원칙 시, 군, 구청장이고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특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특별히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받고 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집니까? 전에. 그래서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허가권자의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음으로써 건물을 만들어 분양하게 되면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런 돈벌이가 공익에 저촉되게 되면 규제를 가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규제 방법으로서 건축허가 등의 제한, 사전 승인, 건축허가 취소 세 가지 존재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문제 삼을 거 없습니다. 작년에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낼 일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건축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허가 내준 자가 누구입니까? 허가권자이죠. 허가권자 뭐 한다? 사용 승인 해야 됩니다. 저 사용 승인과 관련된 처리기간은? 7일.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